발이 아플 땐 부드럽고 편한 신발을 신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번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수 교수의 발 편한 세상, 인하대병원 정형외과 김범수입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이고요. 정형외과 중에서도 발목과 발을 세부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분들이 질병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올바른 결정으로 건강을 회복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발이 아플 때 좋은 신발과 나쁜 신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종류의 신발이 있는데요. 하나는 겉창이 두껍고 뻣뻣해서 잘 구부러지지 않게 생겼고요. 이쪽은 밑창이 얇고 부드럽게 구부러져서 편안하게 생겼습니다. 자, 발바닥이 아프신 환자분들이라면 어떤 신발이 더 좋을까요? 혹시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B 정답은 이쪽이 아니고 이쪽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반대로 생각하십니다. 발바닥이 아프기 때문에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신발을 신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발이 아플 때는 겉창이 두껍고 딱딱해서 잘 구부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등산화나 군화를 생각해보면 겉창이 두껍고 뻣뻣하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험한 산을 다녀도 발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죠.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들어진 신발을 신고 걷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신발이 이렇게 쉽게 구부러지면 걸을 때 발바닥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발바닥 밑에 있는 족저근막이나 발바닥 내에 여러 근육들이 무리가 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족저근막이 찢어지거나 근육에 파열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겉창이 두껍고 뻣뻣한 신발을 신고 걷게 되면 신발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신발 안에서 족저근막과 여러 근육들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발이 아프실 때는 등산화나 하이킹화처럼 겉창이 두껍고 뻣뻣해서 잘 구부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겉창이 두껍고 둥그렇게 생긴 마사이 워킹 신발 같은 것도 좋습니다. 대신 한 사이즈를 큰 거를 선택해서 안에는 부드럽고 푹신한 깔창을 하나 더 까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족저근막염 환자들은 평생 등산화만 신고 다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산화같이 겉창이 두꺼워서 발을 보호해주는 신발을 너무 오래 신게 되면 발 안에 있는 근육들이 과잉 보호를 받게 됩니다. 발 안에는 여러 층의 근육들과 족저근막이 있는데 이 발바닥의 근육들이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족저근막이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증가돼서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신 분들은 김범수 교수의 발 편한 세상 족저근막염 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발이 아플 때는 겉창이 두껍고 뻣뻣해서 잘 구부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게 좋지만 발이 아프지 않을 때는 운동화처럼 부드럽고 편안한 신발을 신어서 발 안의 구조물들이 과잉 보호를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바닥이 아파서 오시는 어르신 환자분들 중에 보면 아들딸이 사줬다고 자랑하는 효도 신발을 신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효도 신발이라고 앞뒤로 쿠션은 굉장히 두껍고 푹신푹신한데 신발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낭창낭창하고 부드러운 신발을 신고 들어오십니다. 아들딸이 효도한다고 사준 비싼 신발인데 신으면 안 된다고 하지도 못하고 참 난감합니다. 심지어는 저희 장모님도 그런 걸 신고 계시더라고요. 신발이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좋은 신발 고르셔서 발 편한 세상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